예, 15장입니다. 15장에서는 이제 스코핑 룰즈에서 오너십과 버로잉, 라이프타임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. 먼저 15.1 섹션 15.1에 RAII라고 하는 게 있죠. 여기 이제 리소스를 획득하는 시점이 바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점이라는 개념인데, RAII 개념은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위키피디아로 연결됩니다.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예제가 하나 있죠. 이 예제를 간단하게 어떤 구성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에이트 박스라고 해서 펑션 하나 만들었어요.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박스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했었죠. 펫 포인트 그리고 또 박스 뉴에서 또 박스 메인에서 박스를 만들고 서버 블럭을 만들어서 또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크리에이트 박스를 호출하고 있죠. 1000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. 무려 1000개. 자,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박스는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는 어디서 드롭되느냐 하니까 이 지점에서 드롭되겠죠. 그리고 얘들은 다 힙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들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애는 이 블럭이 끝나는 지점 여기서 드랍이 되고 그죠? 그리고 여기서 만든 천 개의 박스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 브락이 됩니다. 그죠? 그 힙과 스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. 또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할 거예요. 힙과 대해서.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번 설치를 해서 요거 벨 그라인드라고 하는 요 유틸리티를 설치해서 이거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물론 이제 이름은 RAII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이름을 대신해야겠죠. 그리고 디스트럭트는 호출되는 시점. 이것도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투드랍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어요.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유닛 스트럭트,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있는 스트럭트입니다. 투드랍이랑 얘가 드랍을 임플멘트 한다는 거죠. 드랍 트레이트. 그리고 드랍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투드랍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. 그런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여기서 떨어져 나가겠죠. 그럼 출력되는 것은 얘가 출력되고 그리고 이어서 얘가 출력되도록 그렇게 프린트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디폴트로 만들어진 드랍 메소드가 호출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모든 힙에 할당되었던 데이터들이 이 블럭을 스코프를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드랍 메소드가 호출되고 우리가 드랍 메소드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디폴트로 명시된 드랍 메소드가 호출됩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made a to drop 그죠? 얘가 호출되었고 다음에 to drop is being dropped 얘는 우리가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이 지점에서 호출되었죠. 그죠? 이게 호출되면서 요것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도 역시 실행됩니다. 이게 없어도 이게 있어도 디폴트가 실행되고 이게 없어도 디폴트가 실행이 됩니다. 자, 그 점이 기본적인 RAII 이 블락과 드랍에 대한 개념이고 이어서 오너십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주제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